100번 100번 받아주겠습니다. 올려봐주시면 음악 좀 올려주시면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라고요? 왜요? 네. 오. 네.
뭐한다? 예. 가지 가지로. 가위바위보. 대타로. 대타. 대타 필요. 아니 내가 잘해. 가위바위보 원래 잘해. 심판. 아이고 참말로. 가위바위보 알았어 알았어. 가위바위. 3세판. 다시 다시 다시. 가위바위보. 이거 안 했잖아. 세번 한 개. 가위. 가위 이번에 마지막이야. 가위바위. 다시 가위바위보. 예. 빨리 해 빨리. 가위바위보. 이거 다 가지는 거냐 한꺼번에. 에이 예. 한번 더 가위바위보 나도 할게 나도 알았어 나 이번에 있잖아 이번에 거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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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닦아줘 못 닦아줘 괜히 돈만 뜯긴 줄 다 알고 있거든요. 뭘 다시 해? 어차피 죽을 것 같고, 뭐, 어떻게 가위바위보라고 난리야. 진짜 애기들도 아니고. 어?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나이는 별로 안 좋아요. 내 나이가 좋지. 네. 자, 그래요.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로 부부 꿈을 안고 이 세계를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하기는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돈이 벌릴 때가 있고 안 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꿈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진짜요. 비록 제가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구나 꿈은 있어요. 그리고 애기도 있고 근데 자꾸만 없어져. 그게 왠 줄 알아요. 하기가 힘. 제가 노래를 가졌다 해서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금 저는 팔뚝왕상 유랑왕상 떠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나고 노래 불러서 이름 석자 여러분 귀에 잠시 이제 조금 익을만 해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1767명이 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이면 이렇게 정말로 저에게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선생님 진짜 진짜 제일 멋지다. 아까 이 말에 나 치수야 오빠가 제일 멋져. 그래요. 제가 이제 꿈이 있다면 정말 저도 본 방송에 가서 안녕하세요 품마시고 설록설 아닌 갔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드리기 제 소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바로 방송에 있는 분들은 더 많아요. 네. 어디서 이런 많은 분을 모셔놓고 제가 공연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저 거지 없는 사람 꽃이 되려 신곡 받아서 지금 1년 동안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해 작년 자 그 겨울에 정말 생각도 못해서 CD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정말 듣고 다니게끔 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세세 음반 자 만드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이 계셔요.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양재기 단장님도 마찬가지요. 기분전환 3곡 두 곡이 있습니다. 지금 리포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머지않아 뜰 거야. 지금 문코 뜰듯이 막 다녀. 오늘도 하루도 한 3단 뛰고 왔어. 근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나가면 페이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다 소용없고 제가 이렇게 한 자리인데 이게 바로 이게 브라보 CD 방금 전에 불렀던 제 노래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네네 이거예요. 좀 많이 좀 애창해 주세요. 저 이거 만들면서 돈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거 받지 않을게요. 원금만 받겠습니다. 네 아 네네 네네 아 고마워 오빠 너무 고마워요. 백세 무병 와서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개 더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소개는 달래강 연모 남자로 말합니다. 나무꾼 천년지기 또한 제가 불렀던 노래는
미운 사람, 거짓없는 사람, 꽃이 되려요. 무슨 사람? 달도 밝은 노래 먼저 들을게요. 기분 좋은 날! 이따 이제 공연하실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운드 잘 됐다 하면 그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이리로세요. 그냥 가지 말아요. 뭐 그리 걱정이 많으신가요? 아, 그랬어? 그럼 이제 달래가 마리나 한번 해보지. 자, 달려. 내가 간단하게 들려드린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설록스 노래 거짓 없는 사람 띄워드리겠습니다. 거짓 없는 사람, 거짓 없이 여러분 관계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 거짓 없는 사람 한번 들어갑니다. 내가 저거 진작 자르려고 그랬는데 오늘만 써먹고 자르려고. 아니 진짜요. 내 진작 자르려고 그랬는데 오늘만 써먹고 딱 자를게. 근데 우리 저기 몽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CD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CD가요 하루 종일 틀다 보면 저기다가 먼지가 많이 끼었어요. 그때 먼지 많이 끼울 때는 여러분들 헤드를 가끔씩 닦아주세요. CD는 절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 된 게 있으면 여기다가 제가 차비까지 얹어서 바꿔드릴게. 네. 자, 틀면 다시 갑니다. 육성으로 불러줄게. 자, CD입니다. 반응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사랑의 손길 한번 붙여주시고, 한 사람이 열 사람 돕기는 힘듭니다. 열 사람이 하나만 도와준다면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 부탁 안 할게요. 단돈 만원만 저에게 주신다면 자 저작권 수집 인증값만 받는 겁니다. 하나만 여러분께 사랑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슬록스와 우리 무명 가수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수들은 안 사줘도 돼요. 자 제가 킥서비스로 배달해 드릴게요. 네 달도 밝은데 저 육성으로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자 노래 들어갑니다. 자 코러스도 넣어주시고 여자 많기만 낮춰주세요. 기다려 봐봐. 알아서 갈게.